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이제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표적인 모델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진흙탕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꼬마 선충이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꼬마 선충의 물리학,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기. 아마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꼬마 선충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메인 화면에 뭔가 굉장히 수채화 같이 이렇게 물감처럼 번져져 있는 그림이 있죠. 제가 나중에 제 강의 도중에 어떻게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수채화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꼬마 선충입니다. 먼저 제 얘기는 이 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그런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도 살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뭐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우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하얀색 혹은 엷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분포가 이 세계 지도상에서 볼 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넓지만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단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신기한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생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물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는 한 번 물을 먹은 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갑옷 같은 굉장히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새우는 심해 속에서 굉장히 용암층이 뜨거운 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새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밝혀진 지도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새우들이 굉장히 300도씨가 넘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녹조가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소금기가 너무 지나면은 물이 빠져서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러한 녹조류들이 어떻게 사이에서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굉장히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대요. 아까 그 도마뱀에서 제가 보셨듯이.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들은 주변에 소금기가 굉장히 높아도 안에 있는 물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럴 것은 여기는 극지겠죠, 그죠? 뭐 남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히말라야 같은 이런 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릴 생명체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존 능력보다 훨씬 강력한 애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얘는 너무 놀라운 생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로 날아가서 실험을 하기도 한 곰벌레? 곰? 예, 맞아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이유는 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독특한 생체 구조가 있고 또한 독특한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크기도 다 제각기인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는 사실 이제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인데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한 꼬마 선충이에요. 꼬마 선충은 얘보다는 훨씬 크긴 한데 꼬마 선충은 약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0개. 1,000개라고 해봤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작아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애는 뱀장어죠. 그죠? 뱀장어. 뱀장어는 훨씬 크죠. 얘네들보다 훨씬 큰데 생김새로만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보는 이제 보아뱀. 무지하게 큰 보아뱀이죠. 자, 아까 앞에서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형태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만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그 파동형 생명체의 한 예는 도마뱀이에요. 근데 도마뱀은 굉장히 신기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땅 위에서는 네 개의 발을 이용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발을 몸에 바짝 붙이고 마치 자기가 뱀인 것처럼 혹은 뭐 미꾸라지인 것처럼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형 어떤 모양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 일단은 이제 호기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특히 물리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도마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도마뱀이 살고 있는 모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모래는 마치 그 파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결무늬, 즉 물 같은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성을 지었을 때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고체 같은, 그죠? 단단한 고체 같은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모래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물 같다가 때로는 고체 같다가 과연 모래는 물과 같은 액체 혹은 유체일까요? 아니면 고체일까요? 그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케첩병을 흔들어주는 그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런 어떤 그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그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선충은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약 1mm예요. 1mm. 1mm는 굉장히 작은 그 크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수원 같은데 이렇게 과일이 떨어져서 땅에 썩잖아요. 그러면 땅에 썩으면서 그 물기가 그 땅에 있는 흙알갱이에 흡수가 돼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진흙이 되는데 그런 진흙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를 가지고 이제까지 노벨상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선충이 비록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굉장히 작은 생명체지만 선충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충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동형 그 어떤 운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고체상 부드러운 아가 표면에서 움직일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조건에서 움직일 때랑 이동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요. 알갱이들을 만들어서 이 알갱이들을 채운 다음에 그 속에서 이동하는 꼬마 선충의 이동 그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자, 여기 선충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가 바뀌죠.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 쭉 움직이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뭔가가 갑자기 휙 바뀌죠. 그죠? 이면서 이 자기가 기어간 이제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들을 쭉 이어 붙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떤 데서 선충이 제일 빨리 달리는지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킨 거예요. 1초에 한 0.5mm 이동하고 그다음에 물속에서는 1초에 0.37mm 정도 이동하니까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가젤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휙 보이죠, 그죠? 자,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나. 그 뭐 휙 갔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가와 나 중에서는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이 그 나일 거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빠를 뿐더러 선충이 거의 몸을 일직선으로 쭉 핀 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최종 승자는 근데 사실 5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4번을 하신 분들도 사실 뭐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뭔가 속도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알갱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선충이 이렇게 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선충의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파랑색 선이 물속에서 달린 거, 그다음에 빨강색 선이 그 아까 그 이제 콜로이드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 물속에서 달린 건데 그 이동한 그 거리를 보면은 빨강색이 파랑색보다 훨씬 빠른 걸 알 수 있죠. 빠르게 달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선충의 그 생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얻은 경우는 알갱이들이 섞여 있을 때 이 꼬마 선충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모래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많은 응용을 해서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걷기 혹은 뛰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방탄조끼 같은 것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때로는 물이지만 때로는 고체처럼 단단해지는 그 용액을 이 방탄조끼 안에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코끼리가 진흙에 빠져 있고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당연히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물 같아지고 때로는 고체 같아지는 이 진흙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잘 지탱하면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하체는 움직여줘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꼬마 선충이라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래라는 굉장히 특별한 환경으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어떤 예들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